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아, 이래서 책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구나. 삶의 레벨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디오에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설명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설명서라고 할까요? 세탁기 설명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읽으면 내 삶이 바뀌나요?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갖고 있다면, 이걸 내가 작동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고 읽었어. 그럼 삶의 변화가 생기죠. 설명서만 그러냐? 아니 뭐 설명서 같은 비문학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아픈 사랑을 겪고 있어. 그러면 서정적인 문학도 나한테 새로운 의미로 와닿을 거예요. 내가 좌절을 겪고 있다면요. 주인공이 좌절을 겪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작가들의 묘사나 주인공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움직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주인공들 주변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한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이제 A타입이고 한쪽에는 B타입인데 이 친구들을 다른 지시를 줬습니다. 이쪽에는 A타입에는 뭘 시켰냐? 배운 내용 요약하기를 시켰어. B에는 그럼 요약을 시켰냐? 아니요. B는 다른 거 시켰어요. 뭐 시켰냐면 내 삶과 관련성 쓰기. 뭐 이런 걸 시켰어요. 내 관련, 어떤 관련성이랑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쓰라 그랬냐면은 유용성을 쓰게 했습니다. 이 둘이 어때요? 다르죠? 여기가 더 성적이 높게 나왔을 줄 알았는데 한 학기가 끝날 때 평가했더니까 여기가 더 레벨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효과가 어떤 학생일수록 이게 효과가 잘 나왔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이 유용성이 적용됐을 때 성적이 높게 나오는 이 효과가 눈에 더 띄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연구 결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저는 학습 능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연구 결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갓 입사했는데 리더십에 관련한 책을 읽어. 그럼 내가 리더예요? 팔로워예요? 아니, 나 리더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삶에 적용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행동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이거를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로 가자마자 어떤 문장을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책에 써 있어. 그 출근하자마자 과장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근데 눈빛이 달라져. 이게 책을 읽는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경제경영 관련된 책을 보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 돈에 거의 관심이 없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저는 경제경영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꾼 게 뭐예요?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먼저 읽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내 상황을 먼저 살피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책들이 뭔지를 보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읽었어요? 그 전에는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읽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읽어요?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고 있는 순간 그 답을 보는 행위가 하나도 안 힘들게 바뀌어요. 내가 읽은 책의 숫자가 내가 해결한 문제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만큼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책을 읽음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서서히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단순히 누가 좋다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랑 아예 맞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내 문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관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읽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아요. 내 삶의 문제를 정의하는 거야. 문제 정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3. 문제가 뭔데? 6. 문제가 뭔데? 모르잖아요. 문제가 뭔데? 뭔데?
답만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문제를 정해야 돼.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정체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정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생각을 하는 이 문제 정의하느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끝나야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 구조가 변화하고 글자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그거 기를 수 있죠. 뇌 구조가 변화하고 글자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학습 능력이 낮은 사람의 입장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 낮은 사람들은 읽어도 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냐면은 읽는다는 행위를 하는 자체가 힘들었어. 듣는 거는요 뭐예요? 수동이에요. 읽는다는 거는요 내가 읽어야 돼. 책을 아무리 펴놔도 그 노래는 귀에다 꽂으면 그냥 들리잖아요. 근데 책은 아무리 펴놔도 내가 읽으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읽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읽기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때까지도 가지도 않고 그 전에 글자 읽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럴수록 독서의 의미가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내가 내 인생과 관련없이 다른 사람 추천으로 그냥 있는 책을 읽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같은 읽기라는 행위가 있을 때 내 삶과 내 문제에 직면한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읽어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내가 이별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법. 그걸 내가 읽어.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회사에서 안 잘리는 방법.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베스트셀러라서 설거지 빨리 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나 설거지 하지도 않는데 그거 읽을 수 있을까?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읽는 행위 자체의 효율도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내 문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삶에서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는 법, 인생의 이상형 월드컵 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또 한 편이 나오니까 이건 일단 빼놓고 그럼 이런 내용 보고 싶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구독 눌러놔야지 지금. 인생 이상형 월드컵 하는 법 물론 구독 눌러놔요. 여튼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세요? 지금 당장 베스트셀러를 버리세요. 슈퍼노멀 빼고. 그리고 내 삶과 연결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식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구글의 도서 검색 기능.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원래 네이버에 그 기능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그 기능을 없앴어. 근데 구글의 기능은 점점 더 발전되고 있어요. 뭐예요? 제가 도메인 이거 적어드릴게요. boks.google.com books.google.com 여기 들어가면 우리나라 책만 있어요? 아니야. 전 세계 도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책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양은 충분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문제 자체에 내가 계속 포커싱을 맞출 수 없는 게 문제야. 그럼 거기다 뭐라고 쳐야 돼요? 이 books.google.com에다 여기에다가 여기다 뭐라 쳐야 돼요? 집중력이라고 쳐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쳐볼까? books.google.com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집중력 한번 쳐. 집중력 이거 나오잖아. 기적의 집중력. 하루에 16초 연습만으로 당신의 집중력이 달라진다. 일본의 집중력 전문가 모리 겐지로가 말하는 노하우. 기적의 집중력. 아이의 집중력. 부모에게 달려있다. 난 너무 다 컸는데. 예. 집중력을 키우는 단순한 습관. 집중력의 기술. 그쵸? 집중력 대화법 28가지. 어때요?
내가 뭘 봐야 되는지가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만약 그 실행력의 문제에서 실행력도 여기 한번 쳐보죠. 실행력. 문제를 댓글에다 물어보지 말고 여기다가 치라고. 미친 실행력 나오잖아. 실행력 업노트.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후회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기조절의 심리학. 이거 보고 싶은데.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원모어 포인트. 진짜. 예. 매력 있는 책을 찾았어요. 그럼 이거를 원래는 돈을 아끼려고 제가 뭘 했냐면은 도서관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그때까지 내가 책을 보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땅 떠오르면 그거를 책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전자책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내가 문제인식이 떠나기 전에 바로 내가 읽는 것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속도 문제 때문에 제가 전자책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보더라도 와 진짜 주원규의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있어요. 연봉 1억으로 강남 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직장인이 연봉 1억 정도 받으면 실수령액이 한 이 정도 돼요. 한 6천에서 6,5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달에 거의 한 그냥 뭐 이 정도보다 좀 더 위로 잡는다 그래도 한 달에 한 600 정도 들어오는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남은 어떤 거예요?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서초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걸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금액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연봉 1억으로는요. 왜 불가능한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국제학교 한 학기에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학기에 5천만 원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잖아요? 한 학기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700, 800, 많으면은 9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연봉 1억 가지고 이미 한 아이 국제학교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데에서 이미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이 얘기하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국제학교 안 다닐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학교 다니면서 대치동에 이제 학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기본적으로 한 150 정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00 받았을 때 150만 원 정도를 학원비에 쓰고 나면 한 명일 때요. 그러면 그리고 집세가 월세가 한 250에서 한 300 사이가 나옵니다. 그죠? 월세라고 하면요. 남은 돈이 얼마예요? 한 250만원 남잖아요. 그죠? 그 250만원 가지고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강남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거 아세요? 파리바게뜨 가격이 강남이 가격이 더 비싸요.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근데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일반적으로 내가 이 돈 가지고 외곽지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강남에 그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놀란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교육비가 너무 높아. 그럼 교육비를 왜 이렇게 높게 했을까? 얘네는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 다 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수저. 그 금수저는 왜 교육에다가 돈을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존리 대표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애들한테 주식을 사서 증여하는 게 더 낫다. 학원비를 주는 것보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놀란 거야. 뭐냐면은 교육비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어요. 얼마예요? 우리가 30억만 넘어가도 증여세 얼마예요? 50%예요. 근데 학비는 얼마나 돼도 없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반값 등록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금수저들은 애 가르치는 게 반값인 거야. 왜? 어차피 증여하면 50%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 30억이에요. 그거 집만 물려줘도 이미 30억 넘어가. 무조건 최고의 교육을 하는 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세법을 다 뜯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뭐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뭐 학자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비과세야, 비과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려줘가지고 얘가 얼마 정도 되면은 뭐가 돼요? 소셜 인프라라는 게 생긴다 그래. 소셜 인프라. 듣다가 더러워가지고 제가. 예. 하여튼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억만 되면은 증여세 얼마라 그랬죠? 50%씩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식한테 이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물려주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애한테 도전하라 그래, 도전하라고. 야, 너 법인 만들어가지고 도전하라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줘. 그랬다 얘가 실패했어. 그 뭐야? 최고의 교육 아니야. 최고의 교육인 거야. 사업하라 그래요. 도전하라 그래. 하여튼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결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물려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튼 강남의 교육열은 뜨거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학비가 한 달에 700만 원이다. 이래도 350만 원 디스카운트 되는 거잖아. 그 어차피 증여세 감안하면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의 엄마들이 그 교육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코웃음 치는 거예요.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나요? 아니죠. 결국에 나라에 낼 돈이니까 그 돈이면은 애들 잘 살게 가르치고 인맥 만드는 데 쓴다는 소셜 뭐라고? 그 인맥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됐었냐면 옛날 부자들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옛날 시대에는. 요즘 신흥 부자들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후배들을 끌어주는 것들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 뭐 PE, Private Equity Fund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모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 돈이 어디서 오느냐? 그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데 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학벌을 본다니까. 이 인수할 기업을 평가할 때, 아니면 투자할 기업을 평가할 때. 저도 이런 거를 그 강남의 아줌마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하여튼 뭐 더 얘기하면은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할 얘기를 다시 이어서 돌아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나라에 낼 돈이니까 애들 가르치고 인맥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금수저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 주변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 엄마 아빠들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아직 구식이라 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교육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신식인 너네들은 시키지 마. 우리는 구식이래 가지고 아 모르겠다 이거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고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강남의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내가 강남에 가서 살 거냐 아니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레벨도 있다 그래요. 그 이상 레벨이 있다. 뭐 압구정 현대 살면은 뭐 그 레벨이 아니다 이러는데 압구정 현대 애들도 공부 겁내 빡세게 하더라고. 국제학교 다 보내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압구정 현대 사는 사람들은 아 뭐 불편하게 공부를 해 어차피 돈이 졸라 많은데 이런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 아니라고. 아니야. 가서 물어봐.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요? 다 미국에다가 10억씩 다 넣어놨어요. 이거 미국에 10억씩 넣어놓으면요. 뭐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온대. 이거 다 해놨어요,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자라는 시점에 너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거 다 해놨어요. 뭐, 그런데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강남 가서 산다는 거는 그런 얘기라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로 내가 자가가 집이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나 그래 이거 100번 양보해서 나 딩크 할게. 딩크 애 안 나. 근데 자가도 없기 때문에 월세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차도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만 있고 내가 자산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자가 없잖아요. 그럼 월세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차도 없으면 리스해야 되고 뭐 자녀 사교육 안 한다 그래도 그래도 연봉 1억 가지고 강남 안 사는 게 나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필요한 분들은 보시고 아닐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끄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겪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출 갚을 것도 없고 온전한 상태고 자녀도 없다. 그러면 아주 여유롭게 강남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500만 원을 풀로 다 쓸 수 있잖아. 솔로야. 그냥 혼자서 500만 원 쓴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강남 오피스텔이 겁내 싸요. 오피스텔, 원룸. 원룸 투룸은 겁내 싸.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연령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예요. 30대 남자야. 그 다음에 여기도 30대 남자예요. 여기가 초, 후. 근데 이 사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래 여기는 원룸이나 투룸 살아도 되잖아요. 그 50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 있어요. 500만 원 내가 다 때려 쓴다 그러면. 그죠? 근데 이 순간부터 여기서 결혼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하려면은 2천만 원 이상 들어요. 그 2천만 원 이상 그냥 다 때려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요 친구들, 이거를 보고 이 친구들이랑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내가 삶의 질을 다운그레이드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후로 가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비즈니스 석 타는 게 물 건너가요. 베트남 정도. 그게 멀리도 안 갈게요. 베트남 정도 비즈니스 타고 가면 얼마예요? 편도. 그 가는데 한 80 정도 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달에 510번은 솔로야. 남자면은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밖에 모르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애 둘이 있으면 어때요? 와이프, 애 둘 가는 데만 3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700만 원이에요. 베트남 가는 비행기 700만 원이라고. 근데 주변에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 후배 애들이 대리 애들이 막 올린다고 비즈니스 인증 올리고 한 끼에 20만 원짜리 식사도 혼자 가면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좀 괜찮은 여자랑 가면은 그 여자애도 더 더치할 거 아니야. 막 요즘에 또 더치 유행하니까. 그 20이면은 맛있게 먹는다고. 근데 4인 가족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만 원 한 끼에. 거기에 뭐예요? 4시간이니까 애들 떠들까 봐 룸 빌린다고요. 그럼 룸 차지까지 붙으면 100만 원이 한 끼에 날아가는 거예요. 연봉 1억으로 강남 라이프스타일 살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친구들은 강남에 오히려 혼자 사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 원룸 가격 싸지, 월세 싸지, 그리고 비즈니스 타고 다녀도 되고 한 끼 20만 원짜리 먹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이 있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아빠들은 1억을 벌어도 사실 아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거고, 근데 후배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지지리 궁상맞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근데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교육 안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1인당 사교육비 진짜 낮게 잡았을 때, 그냥 공교육에 거의 다 의존한다고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국제학교 안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둘이면은 한 200만 원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세는 한 250 정도. 무조건 300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500에서 550만 원 가지고 결국에는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차나 집을 내가 내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연봉 1억 가지고는 강남에다 집을, 그냥 거주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녀가 몇 명인가, 내가 집이 있는가, 또 차가 있는가, 결혼 계획이 있는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생각이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완벽하다라면은 강남에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자녀가 둘이에요. 그러면은 강남보다는 분당이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집을 월세 살 겁니다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강남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요인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좋지만 이걸로 재테크를 하거나 돈을 모을 거다라고 한다면 강남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강남에 가서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네. 내가 갭으로 꽂아놓잖아요. 그러면은 갭으로 내 명의를 꽂아놓으면 포르쉐 타고 페라리 타는 친구들이 거기 와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의 소비 수준이 내 집값을 올려줘. 그런 친구들의 교육열이 내 집값을 올려줘. 그들의 세계에 가서 같이 비비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세계에 사는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집값을 올려준다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태백에 발령이 났어요. 그럼 태백에 있는 집 살 거예요? 그런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출신이에요? 강릉이에요. 그 부동산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저는 강릉만 살펴봤어요. 강릉 사람들이 돈 써요? 안 써요. 거기 동네 사는 사람이 얼마의 돈을 쓰느냐가 결국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뭐예요? 강남 사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청담동 가면 한 끼에 다 2, 30만 원씩 해요. 그죠? 그럼 거기에 내가 집을 들어가서 사는 거는 그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는 거야. 그 건물주들. 거기서, 근데 걔네들은 거기 써도 돼. 왜? 지 엄마 아빠가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 가지고 있잖아, 흙수저들은. 그럼 거기다 명의만 꽂아놓자. 기회가 되면. 거기 건물을 사던, 거기에 아파트를 사건, 뭐든.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무슨 얘기 했어요? 오피스텔은 아직도 싸다 그랬잖아. 오피스텔보다는 내가 뭉쳐가지고 그거 가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럼 강남 안 되면 아까 어디 가서 살아야 라이프 스타일 된다고 그랬어요? 강남 아니면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야? 분당. 내가 돈이 좀 모자라. 그럼 분당에다 명의 꽂아놓자는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프 스타일을 강남 스타일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지났을 때, 동시에 시작하는 애들보다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를 느낄 거예요. 진짜 서민보다도 더 서민이 됩니다. 시골 사는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어디서보다도 더 힘든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보기에는 인스타 올릴 거는 많을 거예요. 인스타 올릴 거 많겠지만,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현실 강남 체감. 제가 알려드린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 1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나 연봉 1억 받아, 2억 받아. 연봉 2억 받으면 뭐 달라질까요? 연봉 2억 받아도 실수령액이 한 1억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1천만 원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연봉 가지고 승부를 내잖아요. 결국에 그 연봉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다가 현금, 우리가 이거잖아요. 나는 모아놓은 자산이 없어. 자산. 자산이 없고 현금 흐름만 있어. 그쵸? 이게 뭐야? 이 현금 흐름이 연봉 2억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 현금 흐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 그러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이런 친구들, 이런 워너비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뛰어가지고 뭘 사야 돼요. 이거, 그죠? 건물을 사든 집을 사든.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 현금 흐름에 맞춰서 비용을 현금 흐름형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내가 이게 쫑쫑쫑쫑 들어오는 것마저도 결국에 다 쪽팔린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 1억이면 4% 수익률로 연환산하면, 요즘 금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연환산하면 한 25억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장인, 연봉 1억 받는 직장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연 1억 정도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내가 한 25억 건물주랑 마음 먹으면 25억 건물 갖고 있는 백수랑 나랑 라이프 스타일 비슷하게 살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5억 건물에서 4% 현금 흐름 나오는 거랑 내가 지금 1억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개비기를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현금 흐름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막 리스, 월세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생각이 더 가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건물주들 다 대출 있잖아. 나는 빚이 없어. 걔네는 한 50%씩 대출 끼고 있잖아. 건물 다 그지야.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한 50억짜리 건물주랑 자기랑 비슷한 선에다 놓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예. 사실 현실은 뭐예요? 이 현금 흐름, 내가 연봉 1억을 세금도 안 내고 다 모은다 그랬을 때 50년 모아야 50억인데. 근데 현금 흐름만 가지고, 얘는 자산에서 나오는 자동빵 수익이고 나는 뛰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돈에 이름표만 안 달렸지 사실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50억짜리 애들이랑 같은 레벨로 생각하고 그런 거 노는 거를 쫓기 시작해요. 왜?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연봉 1억이면. 이제부터 강남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죠. 강남 사람에는 보기에는 똑같은데 가난한 강남 사람이 있고 진짜 강남 사람이 있어요.
예. 가난한 강남 사람은 인생을 페라리로 바꿔요. 자기의 그 표현만 안 했지 자기 신장 떼가지고 페라리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영업하느라 술 마셔가지고 간 나빠지면서 그 돈으로 페라리 바꾼다고. 내가 자기 간이랑 페라리 바꾼다고요. 예? 자기 인생을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그 술 오데샷도 그 샷도 마고 이런 거를 막 뭐 있는 척하면서 인스타 올리면서 샷도 마고 먹어 빈티지 몇 년 살 하면서 먹어. 근데 까고 보면은 걔 신장이 아작나 있다고 일하느라. 왜? 인생을 현금으로 바꿨잖아. 인생을 뭘로 바꿔? 현금 흐름으로 바꿨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현금 흐름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막 그 식당에 가면은 월에 얼마씩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보면은 석식 같은 거 해가지고 월결제 끊어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술집도 그런 멤버십 같은 거 막 만들어져 있어요. 연애 얼마씩 끊어놓고 나눠가지고 먹게. 그런 현금 흐름만 있는 이 근로자들의 돈을 빨고 있어. 놀라운 방식이에요. 원래 돈 주고 사고 파는 건데 현금 흐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을 소비합니다. 실제로 연봉 1, 2억인 사람들이 가면 50억 자산가 대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어떤 사람이 페라리를 탑니다. 그럼 이 사람 뭘로 보여요? 부자로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페라리를 현금 4억을 주고 한 방에 구매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금을 주고 샀고요. 아무런 부담이 없고 이 사람은 페라리를 샀는데 어떤 사람은 페라리 샀는데 뭘로 사냐? 리스로 사요. 한 달에 뭐 몇백씩 리스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을 완전히 내고 샀기 때문에 리스비 걱정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페라리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겉에서 보면 똑같은 차예요. 한 명은 부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부자고 이 사람은 리스로 샀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뭐 시그니엘이라는 오피스텔에서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융자를 하나도 어떤 사람은 융자를 안 받고 그냥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출을 거의 한 80% 이상 꼈습니다. 왜? 시그니엘은 오피스텔이라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훨씬 더 이 그냥 땡 산 사람이 거주형으로 다 신고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부자지. 어떤 사람이 그 뭐 조사 나올 때마다 막 책상 세팅했다가 사무실로 쓴다고 거짓말 했다가 뭐 어쨌다가 왔다 갔다 그 누가 더 부자예요? 여기 훨씬 부자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뷰는 똑같으니까.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품? 명품 같은 거는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이런 차나 집에 비하면은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로 부자랑 똑같이 보이는 거는 그냥 누구나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외형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왜? 외형 봤는데 어떤 사람 페라리 탔어요. 가가지고 너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산 거야? 이거 돈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절대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놈이 미친놈이지. 시그니엘 갔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사무실로 했어? 뭐 했어? 어째서? 이거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개념으로 가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지금 2천씩 벌고 있는데 실제 저축해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현금 흐름은 하나도 없는데 한 얼마 있냐면 2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0억 있는 거고 이 사람은 2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당연히 200억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그러니까 한 200억 가지고 4억 가지고 페라리 사고요. 뭐 한 30억으로 집을 사고 나머지 가지고 건물 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 원 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페라리를 리스비를 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파트 월세를 매달 뭐 한 6,700씩 내요. 아니 뭐 800, 1000 이렇게 내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 200억 갖고 있고 그 건물 해가지고 현금으로 나오면 얼마 나오냐? 한 700만 원 이 정도 자기가 손에 떨어지는 거 이 정도 남을 거예요. 왜냐면 집 있고 차 사고 그 건물을 내가 대출까지 감안해가지고 산다 그랬을 때 현금 떨어지면 700일 거예요. 그럼 이 사람 700으로 그 사는 사람이랑 누가 더 부자처럼 보여요? 실제 부자처럼 보이는 거 누가 더 부자처럼 보이냐고. 2천만 원 소비에 다 때려박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처럼 보이잖아. 그럼 이걸 구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몰랐어요. 특히나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족이 있는 순간 그 라이프스타일 유지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빵 올라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신뢰를 한다. 결혼을 하고 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는 뻥카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뻥카가 안 돼. 왜? 내가 나만 잘할 거야? 나 잘하면 와이프 잘해줘요. 와이프 잘하면 애도 잘해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강남 사는 아빠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끌고 와 볼게요. 뭐 한 300 정도 버는데 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고 뭐
부동산 내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뭐 이렇게 해서 한 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300이잖아요. 근데 이300 버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리스로 빌렸어요. 이 사람은 본인 돈 5천만 원 주고 제네시스 샀어요. 그럼 어디가 더 자산가요? 당연히 여기가 더 자산가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알아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부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걔 차는 뭐래? 걔 어디 산대? 이거는 그냥 내가 속으려고 작정한다는 얘기야. 그 사람한테 속으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 이런 거, 그 사람의 직장, 그게 부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금 흐름을 가지고 200억 자산가처럼 살기 위해서 이거를 다 없애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돈을 다 없애고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융자를 내가지고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융자를 내가지고 내가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쓰느라고 그 동네의 가치를 올려주는 애들의 돈을 내가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언가 가치 있는 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없애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단지 이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그럼 단지 그 남자애들 중에 단지 그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써. 그러면은 그 오는 만남은 뭐예요? 단지 그처럼 보이기 위한 것을 보고 쫓아오는 애들이랑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족이 되는 순간,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갖는 순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솔로일 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에 한 5배까지 그냥 치고 올라간다고. 그럼 이 라이프 스타일이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단지 이들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흙수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어. 근데 뒤에 내 부모가 금수저야. 부모가 자산이 한 200억 있어. 나는 그지인데 부모가 한 200억, 300억 있다고. 이런 애들이랑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애들 뭐라 그러냐면 야, 다 써. 돈을 써야지. 경험을 해봐야지 알지. 경험을 해봐야지 그들의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강남에다가 내가 건물 살 수 있을 때까지 돈 모아가지고 거기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뭔 라이프 스타일을 하던 그 돈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흙수저에서 만약에 올라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 백이 없다. 그럼 무조건 자산을 먼저 사야 돼요. 무조건 자산을 먼저 사야 돼요. 예. 자산을 살 때 후덜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페라리는 용기로 사는데 자산을 살 때는 후덜덜 한다고. 왜? 나는 페라리를 포기하고 이걸 사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그냥 내 돈을 이 모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 근데 이걸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건물로 모양을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부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이 돈에 부가 있는 게 아니야. 돈에 부가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돈에 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그냥 모양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쓴 거예요? 아니야. 돈 쓴 거 아니야. 이 개념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소비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게 병신이 아니라 진짜 그걸 한다는 걸, 그게 더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은 레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흙수저에서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자산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소비 현금 흐름에다가 이거를 타이트하게 소비를 다 맞춰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싫어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행복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당하느냐에 있다. 자, 내가 선택한 거면은 그냥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비의 굴레에 박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돈만큼 내가 소비를 해. 그럼 내가 경제활동을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강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야? 내가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 소비를 하는 미친 짓을 내가 했는데 그거를 남 탓을 한다고.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힘들게 하면 때려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한 4, 5억만 꽂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 표정이 밝아져요. 아, 씨발 더러우면 내가 때려치지 뭐. 이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왜? 내가 지금 선택해서 성장을 내가 선택해서 여기서 일을 배우고 여기서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현금 흐름 소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는 순간 인생 나락이거든. 카드값 어떻게 할 건데? 월세 어떻게 할 건데? 현금 흐름이라는 흐름이 끊기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대비가 된 사람들은 모든 고생을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왜? 안 되면 때려치고 제주도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실체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 소비를 하게 되면 여유자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유자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유자금 가지고 또다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 인생을 이때까지 내가 차곡차곡 돈 모아서 누려야 될 거를 먼저 누렸다. 이걸 더 당기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소비 시점을 계속 당겨오는 거거든. 계속해서. 그러면 그거를 한 방에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폰지 사기야. 자기 인생에 대한 폰지 사기라고. 그럼 나중에 한 방에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한 투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50억 자산가처럼 살았어. 나중에 다른 소비 수준을 더 올렸어요. 예를 들어 나 연봉 3천 됐어. 나 100억 자산가랑 똑같은 레벨로 살았어. 근데 난 다 썼으니까 있어요? 없잖아. 부모님이 100억을 땅 주지 않는 순간 은퇴하는 순간 껍데기 다 벗겨진다고 서로. 일이 부러지는 순간 껍데기 다 벗겨진다고. 나는 괜찮은데 얘는 힘들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숨긴 상태로 한 방에 역전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진짜 세상에 없는 기회와 같은 투자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 투자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사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 라고 하죠.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외형으로 보이기에는 또 자산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은 어때요?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조합됐는데 그럼 누구의 타겟이 돼요? 사기꾼들이 보기에 딱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근데 여유자금이 있어요? 없지. 여유자금이 적어요. 그럼 적은 돈으로 내가 큰 수익을 노리려면 리스크가 얼만큼 돼야 될까요? 사실상 현실 세계에 없는 수준의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짜 돈 있는 애들은 현금을 한 10억, 20억씩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투자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걸 넣어요. 근데 남겨놓는 게 없는 사람들은 여유자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발 역전을 원해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가난하니까 돈이 없지 이런 개념이 부자란 가난은 지금 시대의 절대빈곤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절대빈곤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진짜 없어요. 지금 누구나 배부르지. 근데 지금 가난하다라는 건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비 스타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을 진짜 압도적으로 늘리면은 제가 한 얘기 다 개소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5억, 10억씩 내가 벌어. 그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자산이 없더라도 막 쓰셔도 됩니다. 아, 제가 지금 39이에요. 39.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산 지 이제 뭐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 되면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다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어차피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통하고 효과적인 전략인데 어떤 순간부터 엄청나게 나를 갉아먹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을 때는 어떤 기회라도 잡아야 돼요. 배가 엄청 고프면 그냥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삶에서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예스가 삶에 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삶이 다 채워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골라받아야 돼요. 디아블로 같은 게임 할 때 초반에는 잡템도 비어있으니까 모든 슬롯에 다 끼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능력치 1 때문에, 수치 1 때문에 아무리 비싼 아이템이라도 안 끼고 창고로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일단 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기 전까지는 정답이었는데 열심히 살면서 오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 무조건 예스에서 골라 끼는 시점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못 지키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많은 손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손절을 하지만 상대도 나를 손절해요. 왜냐면 나는 진짜로 바쁘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새끼 바쁜 척하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놓치는 인연이나 기회가 아까워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예스만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다가 자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거나 평판이 한 방에 다 무너지거나 하여튼 모든 게 뭐 막 혼잡한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면 노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을 겸손에 대한 말이잖아요. 이걸 잘못 알면은 또 인생이 망가집니다. 겸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현재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겸손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겸손은 어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사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건데 그럴수록 그런 취급을 받게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조차도 겸손하지 않아요. 커질수록 겸손한다고요? 거짓말이더라고. 팀쿡이 나와가지고 아, 저희가 이번에 폰을 하나 만들었는데 갤럭시보다 한국에서 페이는 좀 불편하고 녹음도 좀 불편하지만 나머지는 좋으니까 한번 사줘보시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사이즈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겸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했으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아, 제가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당당하면 돼요. 나 작은데 뭐. 세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겸손은 언제 하는 거냐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였어요. 후방에 있는 민간인한테 총부리를 겨누면 그 미친놈이지. 근데 같이 우리가 전선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제가 세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감명 있게 봤었어요. 그래서 기버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뭔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필요도 없는 걸 내가 주고 있었던 거야.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니까 제가 좀 돈을 벌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런 것들이 밥 한 끼라도 필요하고 이럴 때는 밥 먹자는 사람도 없었고 선물하는 사람도 없었고 생일에 지금 선물도 엄청 들어오고 축의금도 엄청 들어와요. 실제 돈을 벌고 나니까 더 들어와.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반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줘.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걸 줘요. 그건 뭐가 돼요? 나한테 필요 없으면 뭐예요? 짐이에요. 똑똑한 기버는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잘 찾습니다. 그리고 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을 못 찾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물도 사막에 있을 때는 엄청난 가치죠. 조난당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종이컵에다가 네 잔만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물이 필요가 없어.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는데 네 잔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물 먹으면 토할 것 같다고. 고통으로 느껴져요. 필요와 맞지 않은 기버는 사실상 사람들이 너무 극혐한다는 거야. 저는 이걸 몰랐어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뭔가 주는 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똑한 기본은 최상위 부자가 되고 멍청한 기본은 최악의 가난한 사람이들 밑에 깔고 있다고. 똑똑한 기본이라는 게 그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내가 예스와 노를 조절하면서 기버가 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전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모든 전화는 얼른 받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가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는 샤워할 때도, 그때 방수폰이 없었거든요. 샤워할 때도 봉지에다가 전화기를 담아서 옆에 놓고 샤워를 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돈 번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저는 전화를 안 받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쁜데 바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쁘지 않으려면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면 모든 처리하는 시간들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은 그때 몰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몰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대부분의 급해 보이는 사건은 나중에 처리해도 문제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간의 섬을 만들어요. 하루에 30분짜리 급한 일 처리용 시간의 섬을 만들어놨어요. 오전에 30분, 저녁 때 30분. 이 시간의 섬을 만들어놓으면 급하고 잡다한 일이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섬에 일단 시간이 안 왔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시해도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럭 장사를 하는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랑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상은 사장이 진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장이 진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급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튕기는데 나만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급한 일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인간이 돼 있는 거야. 야 그거? 아 그거 쟤는 연락이 되지. 근데 시간의 섬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때 전화하면 이미 처리된 일들도 너무 많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급하고 바쁘고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고민도 할 시간도 없이 예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상황, 내가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 기습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완전히 열심히 살기 전까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사업이 성장하면 돈을 번다. 맞는 말 같잖아요. 사업이 성장하면 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자영업에서요.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버는 돈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야 돼요. 고용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인프라를 내가 늘려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 성장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번 돈을 거기다가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아직 한 명분을 아직 다 안 해. 내가 원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 명분을 아직까지 다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성장이 같이 일어나죠. 왜? 내가 하는 일을 늘리면 되니까. 근데 이미 열심히 살잖아요. 이미 내가 1인분이 다 차 있어. 그때부터는 성장을 일으키려면 비용을 갑자기 확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아무리 잠을 줄인다 그래도 내 건강을 아무리 깎아먹는다 그래도 고용을 하지 않고서는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명에서 직원이 0명인 거죠. 왜냐면 자기 인건비 생각도 안 했으니까. 0명에서 한 명이 느는 거야. 그 다음 두 명이 될 때는 두 배로 느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이 고용을 늘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때 수입의 감소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을 벌잖아요. 부가세로 일단 10% 날라가. 세금으로도 한 20% 날라가.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한 700 남아있죠. 700. 그쵸? 한 30% 날라갔으니까. 700에서 내가 반을 떼줘야 되는 거야. 근데 반을 떼주고 나서 봤더니 350 남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도 못 가져가. 왜? 나는 여기서 인프라 투자를 내가 해야 돼. 이 친구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갑자기 확 오는 거야. 그러려면 이거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져가는 몫을 없애야지 빵빵빵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돈을 버나요? 내가 성장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사람도 안 뽑고
그냥 맨날 했던 일 하고 그냥 그대로 멈춘 순간 그때부터 돈을 법니다. 그래서 고용을 한다는 거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인프라가 생겨나니까, 직원이 생겨나니까. 그럼 이 반대 상황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나 직원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회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여기 구성원이었을 때는 몰랐어. 근데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 나오는 순간 버는 돈이 일시적으로 빵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엔 나도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이때 왜 돈을 버나요? 이때 인프라를 뭘 써요? 사무실을 안 써. 집을 써요. 집. 그럼 집이라는 건 이미 살고 있으니까 비용이 나가고 있음에도 비용으로 생각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일하니까 일단 인프라 비용 한 300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죠? 원래 내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용을 안 하니까 또 돈이 더 벌리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원래 회사 다닐 때는 했던 일이 한 8시간 하면은 8시간 중에서도 제정신으로 하는 시간 4시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한 12시간을 제정신으로 해. 그러면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면은 얼마 올라요? 3배 오르잖아. 집을 씀으로써 인프라 비용 안 쓰고 고용 안 함으로써 인프라 비용 안 쓰고 그다음 내가 하는 일의 양도 3배로 늘리니까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그냥 퇴사하고 나서 쭉쭉 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엄청 뜯어간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다시 회사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안 돼, 안 돼. 아니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몇천 번은 거기에 계속 머물던지 내가 아씨 한번 성장이라는 걸 선택해 봐야겠다. 그러면 저거를 육을 포기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벌 수 있는 규모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열심히 안 살면 겪을 이유가 없는 일들입니다. 다음은요,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가난하고 그럴 때 진짜 쥐뿔도 없을 때는 그냥 뭐 이 사람이랑 뭐 내가 친분이 있건 같이 일을 하건 뭐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무례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못해.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 특히 이 흙수저 출신들은 뭐예요? 흙수저 출신들은 아무나 나한테 막 대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좀 세련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일단 내가 만약에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능 자체가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 상황 말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능이 좀 돼.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도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아무리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짓을 해요. 그래도 웃고 다음에 안 보면 돼요. 아유 멋있으시네요. 와 되게 유쾌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있기 위해서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 많죠. 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래도 아쉬운 소리하고 이혼하고 막 난리 나는 게 현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듣기 안 좋은 말을 안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보다 그때가 됐을 때 지금은 어쩌면요 모두가 다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가 된다면 아무도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좋은 말을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열정이 지속되는 것이 좋은 상태다. 뭐 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업적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정이 지속된다는 건 그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너무 재밌고 진입장벽도 낮고 피드백 루프도 짧아가지고 모두 다 열정이 나오는 상태야. 너무 재밌고 막 쉽고. 내가 재밌고 싶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꼭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어떤 이런 그냥 도파민만으로도 인간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완전히 서로 치킨 게임을 하는데 재밌으니까 돈이 다 깎여도 이 경쟁자들은 맛이 안 가. 얘네는 뭘 몰라. 멍청이들이야, 그냥. 보상이 완전히, 이 서로 경쟁 때문에 보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데, 스스로 내적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너무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밌고, 쉽고, 내가 잘하고,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 레드오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 자체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야. 그런데 쉽고 재밌고 이래. 그러면 곧 레드오션으로 바뀐다는 그냥 증거 그 자체예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냥 이 열정이 지속되는 상태만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왜냐면 사람은 인간은요 다 똑같아. 내가 만약에 이런 것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남들과 다른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이건 진짜 미친놈들만 여기서 성과를 얻는 거거든. 곧 레드오션이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상이 목적이야.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재미가 없고 쉽게 열정이 떨어지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을 게 생겨요. 왜냐? 재미있고 막 쉽고 막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갖다 때려 부으면 돼. 왜? 돈을 못 쫓아오잖아. 돈으로 때려 부으면 쉬우니까. 돈을 때려 부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 돈으로 여러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가지고 이걸로 하면은 뭐가 다를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사업 쪽에서는 돈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한 뭐 10억, 20억? 이것도 이걸로 진입장벽 못 만들어요. 10억, 20억 가지고도 100억도 못 만들어. 100억도 못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승부해야 돼요. 그죠? 뭐 어떤 거? 재미가 없고 열정이 쉽게 떨어지고 어려운데 혼자 하기에는 보상이 충분하지만 기업이 들어오기엔 애매한 사이즈. 이런 거. 이성적으로 기대값이 높아서 이걸 하는 게 이해가 돼. 그런데 감성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 인간은 뭐예요? 이성의 동물이에요? 감성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야. 예. 네. 그래서 그런 감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데 동시에 이것을 비용이 낮은 일, 내가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낮은 일이 흙수저가 진입해가지고 돈 벌기에는 가장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면서 깨달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기 전이면 저 새끼가 무슨 개소리를 하나 하고 악플을 쓰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열심히 살아본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중에 유튜브를 보고는 싶은데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터뷰 채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터뷰 채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도 터졌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사고 터지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아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고라는 게 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 이 사고라는 건. 그죠? 물론 이 중에는 사기꾼도 있었어. 이거를 골라내는 15가지 여러분들에게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만약에 이 중에 반 이상이 해당된다, 50% 이상이 해당된다면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에 요점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주요한 언어 습관을 찾았어요. 말에 요점이 없이 말을 빙빙 돌리다가요. 제가 A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에 요점이 없어요. 계속 요점이 없다가 제가 A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맞아 A 다시야. 그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그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했던 말들을 A-B-C- 제가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D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A-B-C-가 뭐예요? 내가 했던 말들을 계속 맴돌면서 요점이 없이 맴돌다가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D라는 결론에 가져간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D를 나한테 추천을 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했던 말들 기반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절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요점이 애초에 없으면 나도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말에 요점이 없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만 들어도 벌써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런 거예요. 이 어려운 단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걸 물어볼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치 너 알지? 뭐 이런 식이야. 우리는 이런 다 알잖아. 아니 왜 우리야? 우리라고 그래. 우리는 이런 거 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 난 모르겠어. 그래서 잠깐만 나 잠깐 그거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잠깐만 나 그런 말 나는 모르는 말인데 이거 나 잠깐만 이렇게 멈추는 거에 대해서 아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어려운 단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모르는 말인 거야. 내가 모르는 말.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뭔가 자존심 때문에라든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어린애처럼 물어봐라. 어려운 게 다 풀릴 때까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조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헛소문. 이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그 크로스체크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안 할 때도 있죠. 그냥 친구 사이라면은 크로스체크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알게 되면 우리가 크로스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거야. 했던 말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로 이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래. 사실은 이런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그러고 보니까 헛소문이던데? 아니야. 사실은 이런 말이야. 이 두 개가 컴버거든요. 이 두 개가 컨비네이션이에요. 이 두 개가 만약에 연타로 터진다. 헛소문 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애들, 여기서 오히려 덜 위험한 애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사실은 오해야가 아니라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거짓말이었어. 아예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덜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엮으려 그러는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5번은요, 이 4번까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유형이에요. 5번은 이러이런 연락 올 건데 그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섭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연관된 사람들을 B, C, D 간의 역학관계를 이 사람이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한 걸 있잖아요. 그 다음 C한테도 얘기하고 D한테도 얘기하고 E한테도 얘기하고 F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체크를 해도 서로 말이 맞아. 너무 고수야, 5번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예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건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책감이 들잖아. 뒷담 까는 것 같잖아. 아니 우리가 체크하는데 왜 뒷담 까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 자체가 뭐예요? 불편한 사람인 거야. 왜 체크해야 되는 말을 해? 본인한테 물어보기 미안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땡땡한테 연락 올 건데 그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말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여섯 번째, 말을 끊는다. 뭐예요? 말이라는 거는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를 끊어. 아자자자 막 하면서 뭐 우리끼리 그런 말 해 막 이러면서 그럼 야 그거 야 제발 저런 말한다
말 끊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 말을 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게 한 거였어. 그 말을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아유 그래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그 말을 내가 못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거였다니까. 그래서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끊고 자기 말만 해. 끊고 자기 말만 해. 근데 그 사람이랑 만약에 거래 관계가 있다? 너무 조심해야 돼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제가 이름만 말 못할 뿐이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르치려 한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말을 할 게 아닌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르치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쓰려던 키보드에서 손을 내리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분야에 내가 더 전문가야. 내가 이 분야 더 전문가야. 나 잘 알아. 근데 나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고. 예.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판단이 되는 경우죠. 그 7번은 내가 이미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내가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얘가 잘 모르는 분야까지도 이렇게 확신 차서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오히려 좀 덜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나를 과장되게 칭찬.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야. 나. 그러니까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를 너무 칭찬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나를 칭찬하지? 내가 고래인 줄 아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니까. 이런 부분.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칭찬해주는 사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9번이랑 컨비네이션을 이룹니다. 9번 뭐예요? 현실에 대해 과하게 비판적이야. 무슨 얘기예요? 나를 과장되게 칭찬하면서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을 세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답이야. 저를 부추기는 거야. 막 너가 정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의 결과로 내가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얘가 하자 그런 건데 내가 앞에 서 있어. 내가 나를 과장되게 칭찬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상에 돈을 다루잖아요. 돈을 다루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지금도 한 하루에 한두 명씩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 세네 명 정도는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열 번째입니다. 말이 자주 바뀐다.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내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한 말이랑 얘한테 한 말이랑 나한테 한 말이랑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할 때 전에 A한테 했던 얘기를 나한테 또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세월이 지날수록 말이 안 맞아요. 세상에는 이런 게 있대요. 에르고딕 성이라는 게 있대. 에르고딕 시티. 이게 뭐냐면 빈도가 높아지면 결국에 가지고 있는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을 이기려면 시간을 끌고 가면 됩니다. 시간을 끌고 가고 뭐 해야 돼요? 기록해놔야 돼. 글 써야 돼요. 왜냐면 기억력으로는 내 기억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거 다른 애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기록.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록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거래 관계가 엮일 것 같으면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11번째입니다. 아는 사람을 많이 말합니다. 이건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아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는 사람이 어떤 재벌의 자제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라든지 뮤추얼, 상호 간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어떤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죠. 아는 사람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성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자랑을 해요. 쓸데없는 자랑. 이건 뭐예요? 신뢰성. 어디서 통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자랑을 많이 해요. 허세죠, 허세. 이것 때문에 요거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뢰. 신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그 무형적인 것 같은 것 같은데 신뢰라는 거는요. 돈이에요, 돈. 뭐 금, 인출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돈이라는 게 뭐냐면 신뢰가 올라가면은 낮아지는 게 있어요. 신뢰에 대한 비용이 낮아져요. 신뢰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 게 뭐예요? 계약서가 얇아진다? 계약서가 얇아진다. 야, 우리 사이에 그것까지 써야 되냐? 이런 거야. 어느 순간 반말을 쓰는 사이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거절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거예요. 진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들. 진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들. 댓글에 이런 댓글 많이 달려요. 저한테. 그래서 재산 인증하면 믿는다. 다 인증해요. 진짜 사고 칠 사람들이 인증해. 사고 안 친 사람이 인증 안 해요. 오히려. 인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인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뭐냐면 일단 월급은 그래도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이걸 누가 인증을 한다는 거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신호예요. 어떤 사람이 뭐 세금 완납 증명, 부가세 납부 증명 이거를 누가 들고 다니잖아? 이거 들고 다니는 놈들이 사기꾼이에요. 이걸 누가 들고 다녀? 갑자기 무슨 사업 얘기를 나랑 하다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보니까 부가세 완납 증명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왜? 아, 이번 상반기에만 부가세 이만큼 냈어요. 부가세라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 더 속아. 비용 빼고 남은 거에서 내는 거예요. 영업이익에 추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내가 볼 수 있거든. 이걸 왜 들고 다니는 건데? 묻지도 않았는데 인증이 돼? 저 작년에 세금만 얼마 냈어요. 근데 세금 얼마 낸 거 내가 들고 있어. 아니, 그거를 말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잖아. 그 말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야.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라 어쩌다 나온 말인데 인증하면 그건 더 미친놈이고. 그래가지고 댓글에다가 인증해줘 인증해줘 이런 애들은 사기 당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애들이에요. 사기 당하려고. 그죠? 누가 그걸 들고 다녀요? 그죠? 묻지도 않았는데 인증하는 사람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14번째,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명확해진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나를 도와줄 것처럼 말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너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손을 잡게 돼. 그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가 보이는 사람, 내가 어떤 수가 보이는 상태가 됐다면 절대로 그 상태에서 도움을 함부로 청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다? 그 사람이 위험한 거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포기해서 전부 다 포기했어. 근데 어떤 사람 된다 그래.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지. 왜냐면 모든 성공한 스토리에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하는 우리가 많은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인생은 영화랑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지랑 같이 빠져. 왜 그런 얘기 있죠? 독수리 오형제. 형이 날 구하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혀왔어. 그냥 그 상황 되거나. 15번째입니다. 특별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내 친구들 다 받은 제안. 특별한 제안이야. 나한테만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였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제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레벨에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제안인 것처럼 포장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돈 번 투자. 제가 돈 번 투자와 날린 투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가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요. 사는 과정이 고달퍼요. 날린 투자는요. 사는 과정이 대접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건물 사러 갔어요. 근데 건물주가 미친놈이야. 안 팔아, 안 팔아 이래. 아이, 그럴까, 꺼지던지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 어떤 거를 시장 가격보다 어떤 걸 싸게 판다, 싸게 산다는 거는 절대로 그 과정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아이씨, 내가 이거 그냥 더러워서 그냥 안 사야지.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돈이 없어. 저 사람이랑 나랑 다시 미팅 잡지 마세요.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오히려 시간 지나고 보면 기회였어. 근데 반대로 딱 갔는데 뭐 이렇게 쫙 진수성찬 깔려있고 와인도 막 비싼 거 돼 있고 무슨 뭐 샷도 모시기 막 이런 거 까가지고 주면서 야 이거 그런데 막 계약서 나와. 사는 과정에서 대접받잖아요. 여러분 황금을 똥에 빠져있어도 다 주술라 그래. 근데 어떤 똥은 황금 은박지 같은 황금 박지로 쌓여져 있다니까. 잡아보면 물컹한 거요. 그게 이거예요. 특별한 제안.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 뭔가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얻는 거 말고 힘든 거 말고 특별한 거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다 아니었어. 이 특별한 이거를 내가 드디어 만났네. 그게 그냥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반 이상이 지금 이 15개 중에 반 이상 8개 이상이 이게 내가 해당이 된다 이러면 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말에 요점이 없다. 두 번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 세 번째, 헛소문 뿌리고 다닌다. 네 번째, 사실은 이렇다는 말을 많이 한다. 다섯 번째, 연락 올 건데 그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섯 번째, 말을 함부로 끊고 말할 기회를 안 준다. 일곱 번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르치려고 한다. 여덟 번째, 나를 너무 칭찬해. 아홉 번째, 현실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야. 열 번째, 말이 자주 바뀌어요. 11번째, 뮤추얼인 사람, 서로 아는 그 중간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해. 12번째,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하고요. 13번째, 안 물어봤는데 인증하고. 14번째, 나를 도와줄 것처럼 말한다는 거. 15번째, 마치 나한테 특별한 기회인 양 행동한다는 거. 이 15가지 중에 반 이상이 넘어간다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어떻게든 받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든 부자 부모님 덕분에 부자처럼 쓰고 다녔고 그 친구들은 부자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돈에 대한 개념은요, 부모님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라서는요, 비슷한 개념의 연장이죠. 사장님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것보다 더 나이가 먹어서는 부자들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크면서 그들의 돈을 제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르던 시절에는요, 이게 어떤 부모이기도 하고 사장이기도 하고 어떤 뭐 정부이기도 하고 뭔가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이게 나잖아요. 내 계좌. 일로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돈을 가져오는 것이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용돈을 받는 것과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과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것. 사장의 돈을 나한테 내가 받아오는 것. 이런 개념으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부모님이 용돈을 좀 더 잘 줘요. 근데 실제로 그게 소득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행위와 돈을 받는 것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인과관계가 잘못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큰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잘못된 인과관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예요. 저는 어때요? 사장으로부터 돈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로부터 받나요? 바로 이 재무제표에 이 매출로부터 제가 돈을 받는 거였어요. 우리가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법인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 거였어. 사장의 주머니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장으로부터 내가 돈을 사장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회사와 저는 한 팀이 아니라 VS 관계가 된다고. 나와 사장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 그 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와 부모 간의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와 부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랑 나랑 한 팀이 아니라 대결하는 구도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이 부모님의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아주 그 돈에 대한 작은 오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중에는 회사 그 사장이 가난해져야 내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돈을 벌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알게 된 거는 사실 이 사장과 내가 한 팀이어야 돼. 사실은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은 뭐예요? 누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 회사의 매출이 내 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회사가 우리의 경쟁자인 거예요. 그 회사들과 우리가 이게 하나의 구조인데 세상에 큰 파이가 있으면 서로 이런 팀끼리 놓고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마켓이라는 마켓을 놓고 각 A팀, B팀, C팀, D팀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구조예요. 그 회사들과 이 다른 회사들, 다른 팀들, 다른 팀들과 우리가 하나의 파이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버는 돈은 그러니까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출에서 얼만큼의 매출 원가는 이미 얘 뭐 50% 매출 원가, 얘 60% 매출 원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 팀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율로 거의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버는 돈은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시스템 경쟁에서 경쟁자의 자리를 뺐잖아요. 그만큼 뭐가 늘어나? 우리 매출이 늘어나고 그 비율로서 내가 가져가는 게 증가하는 거였던 거야. 경쟁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요, 돈이 나오는 그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누가 더 많이 이 시장을 차지하는가의 싸움이 내가 처음에 가졌던 부모님의 주머니로부터 내가 돈을 더 받는다, 사장의 주머니로부터 내가 돈을 더 받는다, 이 돈에 대한 개념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더 현실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쟁 상태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서로 직원에게 이 안에 내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회사 직원한테 입사 제안을 하기도 하고 팀원들을 이적시키려고 우리 쪽으로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관점을 좀 깨닫는 순간이 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의 경쟁 상대가 누구였어요? 제가 누구를 이겨야 된다 생각했어요? 우리 팀장보다 내가 잘해야지 그 팀에 가겠구나, 팀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동료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팀이 경쟁 업체에 마켓쉐어를 뺏어오고 여기가 쓰러지게 되면 전리품을 우리가 갖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것의 목표랑 내 삶의 목표가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부터 얘기할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꿨는데도 맞지 않는, 내가 그렇게 생각은 나는 그렇게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안 맞아, 내 목표가 안 맞아, 이 회사의 목표와 이 회사에서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과 내 삶의 목표가 안 맞는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직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퇴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땅 퇴사하거나 그냥 막 이직하면은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돈을 버는 팀에 있다는 느낌, 그런 판단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회사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제가 노동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이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나와 회사의, 아니 특히 사장과 나의 대결 구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주변에 경쟁자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축구팀이에요. 우리가 한 회사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팀이에요. 근데 우리가 축구팀이라고 하는데 골키퍼와 공격수가 서로를 헐뜯는 상황이에요. 내부가 분열될수록 누가 좋아요? 경쟁자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는 뭐예요? 팀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랑 뭐 나의 상사, 그 위에 사람 모두가 다 같은 팀으로 가야 돼요. 원팀이 돼야 돼. 다른 팀을 이기고 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전리품이 있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리품은 뭐예요? 전리품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와요? 아니면 적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상대의 패배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전리품이라는 거는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안 나누는 회사는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런데는 좀 동기부여가 과연 될까?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내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든 직원이든 다 가난해지는 거야. 다 전리품을 승자한테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전투에 승리하고도 전리품을 안 주는 조직이면은 결국에는 직원들이 떠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거예요. 직원은 우리가 어떤 뭐 보면은 병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패배했을 때 병사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이렇게 다시 묶어서 훈련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장들은 어떻게 돼요? 다 목이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막 스타트업 생기잖아요. 아니면 뭐 창업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 각각의 회사가 작은 나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누가 망해요? 사장이 같이 망해. 근데 직원 망해요? 직원은 안 망해요. 왜? 그냥 퇴사하면 되니까. 그죠? 따라서 사장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사장이 바꿔야 돼요? 아니에요. 직원이 바꿔야 돼. 왜? 사장은 이직을 할 수가 없잖아. 사장은 그 권리가 없어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회사를 떠나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을 두 가지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산이냐, 비용이냐. 어떤 사람은 자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인 사람이 득세한 조직에서는 이 자산형 인재가 다 떠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예, 비용인 사람들은 내분을 잘 일으키고 결국에 팀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비용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매출에서 비용이 높아지면 남는 그 당기순이익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어떤 데미지를 입었을 때에 대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유보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진짜 엄청나게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말라붙었어. 그럼 이럴 때 뭐 해요? 경쟁업체들 다 쓰러져. 이때 뭐예요? 유보금이 있는 회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경기 돌아서면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거든요. 이 이익률이라는 게 체력인데. 예. 그래서 비용인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회사는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쓰러지는 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인 사람이 많고 득세해 있으면은 조직이 좀 이상해지더라.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원으로도 일을 해보고 회사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직원일 때는 뭐가 안 되냐면 제가 비용인지 자산인지 자기객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산인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제가. 예. 근데 이런 자산인 사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딱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자산인 사람이 사랑받는 회사에서는요. 비용형 사람들이 배척당하게 되고 비용인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회사 있어요. 거기서는 자산인 사람, 회사에 플러스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움을 받아요. 예. 저는 이 조직을 반드시 이 팀 공헌도가 높은 사람으로 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데리고 있을수록 손해인 사람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밑에 있을 때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예. 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윗사람들의 어떤 제가 직원으로서 윗사람들한테 되게 바랬던 건 이런 거예요. 무임승차자가 다니기에 오히려 불편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회사를 만들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장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지금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하고 있지만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 패배해가지고 남한테 전리품을 다 내주게 됩니다. 이런 조직이면 팀 입장에서 비용인 사람들은 회사 생활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산형 사람들은 밀어주고 비용인 사람들을 계속 배척한다고. 그럼 비용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회사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비용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비용형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 회사와 나를 대결 구도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한다는 거는 회사의 체계에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해. 나는 최대한 일 안 할 거야. 일 안 할 거야. 예. 그래서 회사와 자신을 대립하는 걸로 생각하고 회사 내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기가 승리자가 됐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 선배 중에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카페도 가고 뭐 누구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회사만큼 좋은 회사가 있냐? 아무도 신경 안 써. 저는 그때 회사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은 내색은 안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일 대신에 다른 짓에 대한 것들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뭐 실권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키맨이라 그러죠. 진짜 그 권력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한테 뭐 골프나 술 접대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쟁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아랫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회사에 패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실권자들한테 접대하고 굽신거리는 것이 이제 자기의 생존법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회사 문화가 마치 그런 것처럼 아랫사람을 대해요. 왜 너 나한테 그렇게 안 하니? 근데 아랫사람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야죠. 예, 아랫사람 중에 이제 자산형인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아래에 잔뜩 남게 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실권자한테 굽신거리지 않는 자산형 인재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오히려 갑이더라고요. 예, 회사가 편하고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위를 차지하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뭐 접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 관대하죠. 일에 대해서는 빡빡한데. 아랫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기고 있는 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없어. 예, 가장 웃긴 상황은 계속 연봉을, 어떤 사람이 원래는 자산형 인재였어요. 근데 회사에다가 연봉 협상을 계속해서 연봉을 계속 올려. 그러다가 내가 비용형 사람으로 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을이 돼버려요. 자기가 회사에 굽신거려야 할 만큼의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 원래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회사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에도 회사는 잘해준 거밖에 없어. 얘 연봉을 올려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묶이게 됐잖아. 그런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 돈을 더 줬는데. 이러면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떠들고 싶어지고, 왜냐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합리화해야 되니까. 회사가 잘해줬는데 싫어지는 거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결코 지금 자기 능력에 비해서 받을 수 없는 큰 돈을 이 회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그냥 고생을,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성장의 시간으로 삼아야지 하고 선택한 회사면 안 그런데, 이게 내 능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떠날 수 없게 되고 약간 강제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욕을 하고 헐뜯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회사를 사랑해야 되는데 회사를 헐뜯는 아주 웃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슬픈 상황은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죠. 자기가 자산형 인재인지 비용형 인재인지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다가 내 생각을 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해야죠. 왜? 내가 갑인데.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말을 해야죠. 왜냐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이 안 통하면은 회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자기 말이 맞다면 시장에서 자신을 받아줄 회사가 넘쳐날 거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기여한 거를 인정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싹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영업자를 뿌려볼 수 있다. 그 왜 헤드헌팅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갑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쉽게 떠날 수 있고 내가 주는 것이 더 많은 자리는 언제나 많기 때문에 더 내가 선택할 옵션이 더 많은 것이 협상에서 베트나라 그러거든요.
내가 협상에서 얼만큼의 대안을 갖고 있느냐가 갑이 되냐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주려고 한다는 것은 도처에 그런 기회가 널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수많은 대안은 나를 갑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이 받는 기회가 흔해요? 아니요, 드물어요. 아주 귀한 거래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회만 찾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다 체가기 때문에 그런 아주 비대칭적인 기회, 내가 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기회는 아주 드물어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성장을 한다. 어떤 기회를 기반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흔한 기회가 많은 사람이 뭔가 해볼 기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아주 귀한 상황에만 하는 사람이 기회가 많을까요? 흔한 상황일 때 하는 사람이 성장 속도 더 빨리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기회를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널린 기회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기회더라도 내 역량이 높으면 흔한 기회가 되는 거고 내 역량이 낮으면 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A라는 레벨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기회를 잡으면 성장해요. 역량이 A보다 이 위쪽에 있으면 이게 내 역량보다 밑에 있잖아. 그럼 이런 기회 흔해요? 귀해요? 흔해진다고. 근데 내가 밑에 있잖아. 그럼 이 기회가 귀한 기회가 된다고. 그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절대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협상. 협상의 대안. 이라는 측면에서도 내 기회보다 내가 역량이 위에 있는 게 더 유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수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역량보다 낮은 기회에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버가 뭐 잘 된다, 그 뭔 소린가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행운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요. 실력으로 오른 사람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거 빼앗겨도 뭐 시간만 넣으면은 다시 쌓을 수 있지만, 행운으로 얻은 사람은 시간을 넣어도 다시 내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팀에 있는데, 아니면 어떤 회사에 있는데, 스타트업에 있는데, 뭐 어떤 그런 조직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이야. 어떻게든 내 삶을 하나 챙기면 돼. 이 팀을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나만 거기서 혼자서 진지해봤자 나만 멍청한 사람 돼. 이 얘기는 결국에는 계속 자기가 뭔가 살거리 찾으면 빠져나가고 그럼 회사가 성장할까요? 성장 안 하죠. 그러면 영원히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제자리에 있다는 거는 내 밑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진급 역전이라는 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뭐예요? 내가 안 해본 일이 계속 들어와요. 그죠? 왜냐면 계속 커지니까 커진 거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감당해?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뽑는데 시간 걸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억지로 막 추가 업무 만들어가지고 사람 뽑고 이러는데, 그거는 사내 정치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업무의 증가가 이제 회사 매출 성장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추가 업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는 제자리야, 조직은 그대로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서 내가 만약에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나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직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게 더 행복한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일이라는 것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그 관점,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어떤 포인트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돈이라는 것은 시장을 얼만큼 우리가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돈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팀이 돼야 되고,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외부의 적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경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정체가 되더라고. 예. 여러분들이 이런 돈에 대한 관점만 바꾸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끌어당김의 법칙 어떻게 생각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제가 한 200번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학원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런 것이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저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법인이나 법률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성공을 쟁취하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것이 신뢰와 믿음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법인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법인,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법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 법인은 뭔가요? 회사라는 건 뭔가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추상적인 관점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생각이 지속돼야 돼. 그런 개념에 대한 사고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절대로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추상화된 개념인가?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쵸. 신뢰라는 것은 언제 돼요?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상태가 이 사람이 하루 이틀 하고 없어질 일시적이라면 신뢰가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진다는 건 계약이 깨지고 그런 계약들이 다 깨진다면 어떻게 돼요? 체제가 붕괴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서 더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연 법칙은 인간이 믿던 믿지 않던 존재한대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갈릴레이였나요? 그 사람을 뭐라 하고 종교 재판에 올린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 공전한다는 것을 믿던 믿지 않던 그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 그런데 부라는 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는 어때요? 아니에요. 한 가지 생각이나 관점 자체를 변함없이 자 생각, 관점 이거를 변함없이 한 사람이 계속 끌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신뢰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성취가 성공을 하건 말건 성취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람은 신뢰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니까. 예. 이 사람이 내가 상태가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 얘기를 해. 매일 그 생각을 해. 나는 그 생각만 해. 그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막 이런 얘기. 옛날에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것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매일 추진한다는 거. 자고 일어나서도. 그 자체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거예요. 조금만 하다가 질리면 그만하는 사람. 아니면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는 제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서비스.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그 사람이 가난해질 거라는 증거고 시스템이라면 붕괴할 거라는 증거고 회사라면 망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인식의 관점이에요. 인식.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의 제도적 관점에서 끌어당기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 인식의 관점이에요. 인간은 미완성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완성된 걸로 인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런 거 봤어요? 이것을 끊어진 어떤 선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걸 동그라미로 인간은 인지한다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런 불가사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러면 이거 그냥 원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팬티만 입잖아. 남자분들은 이렇게 수영복 입으면 팬티만 입잖아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가리면 누드처럼 보인다니까? 남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누구? 누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유명한 누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달리기 한 다음에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 옷을 안 입은 것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뭐냐면 인간은 그런 데잖아요. 어떤 얼굴 비슷한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걸 보더라도 얼굴로 인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주변의 모든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로 인지하게 돼요. 제가 저번에 어떤 그 부동산 채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그 모든 가격 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건 저한테 아무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쏟아지는 정보로 바뀌어.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건물 2층, 3층에 뭐 들어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1층에 스타벅스 있는 것만 생각했지. 근데 내가 건물을 사는 순간 저기 2층, 3층, 4층, 5층에 뭐가 있는지로 관심이 바뀌어. 그 모든 것이. 내가 엘리베이터 누를 때 층에 있는 사무실의 리스트가 어떤 정보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순간 원래는 다른 호수에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 편지 꽂혀져 있는 거. 이거는 아무 원래 아무게 아닌데 내가 경매를 하는 순간 그것이 정보로 바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한다고. 세상이. 원래 나 그냥 친구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동네 친구 술 먹는 친구였는데 내가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 얘의 직업이 PT 선생님이라는 정보가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식의 관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의 현상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다. 인식의 방향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관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고려를 해봤어요. 흙수저들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소셜 레벨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들끼리는 서로를 밀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왜? 서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 서로 다 가지고 있다면 서로 뭘 할 수 있어요? 교환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많이 알리는 것이 뭐예요? 이 교환이 성립할 가능성을 올리는 행동이에요? 낮추는 행동이에요? 올리는 행동이지. 맞잖아. 근데 내가 소셜 레벨이 낮으면 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럼 교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원할 때 당연히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뺏기는 걸로 생각하는지. 그냥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A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어요. B는 화장품을 팔고 있어요. 그럼 둘이 교환이 돼요.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을 밀어주고 이 상위 노출되면은 매출이 올라가잖아. 상위 노출이 되면 B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인수를 해서 51%를 취득하면 연결 기준으로 A 회사의 매출로 잡혀. 이익도.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 주주는 여기를 사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겸업을 여기를 또 안 묶었어. 이 B 회사가 B 회사 출신이 또 만들어. 그 다음에 B회사 출신이 갖고 있는 이런 뭐 공장이나 유통이나 이런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또 다른 C한테 공유를 해. 이래가지고 그들끼리는 돈을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나도 흙 출신이지만 흙끼리는 서로 교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누구한테 내가 이걸 원한다고 얘기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흙끼리는 교환해도 흙이요.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내가 흙이다. 주변의 상황이 다 흙이다. 그럼 다 끊고 달려야 돼요. 교환이 되는 레벨까지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의 관점, 무의식의 관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학습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A가 있죠. 시스템 A는 자동화 뇌라고 해볼게요. 이건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시스템 B는 숙고의 뇌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집착이 돼. 여러분들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 숙고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고. 그거는 어릴 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겪죠.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 습관.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운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복잡해. 손을 움직이면서 발을 움직이면서 눈을 딴 데를 봐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너무 자동적으로 해. 왜?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다 보면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몇천만 원짜리 내 자산을 지하 몇 층에 놔뒀는지도 까먹어.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화를 만들고 그 행동과 방법을 떠올리는 행위 자체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서 유지하면서 경쟁자를 이기려면 이 자동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쓰고 잊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자기개발에 관한 이야기로 좀 내려올 것 같아요. 그죠? 목적성의 관점입니다. 실천과 계획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이 앞에 네 가지 관점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지능과 계획 그리고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면 뭐 확언, 주변에 뭐 선언하기 이런 행위 자체의 목적을 안 둬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위에다가 방점을 두는 것 자체가 단순히 행하기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냥 쓰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순간 그 행동으로 사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실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는 이미 이 정도에 대한 이해나 인지 이런 거 다 끝냈어. 그런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행동이 생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도 해요. 행동과 생각은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신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려움. 우리가 영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포 영화가 진짜 무서워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런 변화는 결국에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행동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물리세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건 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을 원래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어떤 자기개발적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볼수록 일리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너무 쓰레기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에 너무 쓰레기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뭐 한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집에 뭐 생겨도 조용히 그냥 나만.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짐승이 아닌 인간들의 세계다. 그때부터는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